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아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곱에 나타난 역사하시고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룬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고 약속을 이룬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게 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따라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하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고 하매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설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어느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사명을 주고 그 지도자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는 게 아니라는 게, 이미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언한 시기가 되었을 때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과 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낼 때 그게 모세가 쓰임받았을 뿐이지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한 이후부터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 그 애굽의 사람을 친 후에야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이끌어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응하는 장면이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도자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한 거 아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들 이룬 바로 야훼 하나님,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나?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인데 그것이 바로 7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됐다. 즉 애굽에 가서 거기서 객이 됐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70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 만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이끌어냅니다. 7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관하여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그 시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약속했지. 아브라함아, 700년 후에 내가 너를 이끌어낸다 했지. 애굽 바로에 바로로부터 고통받은 이후부터 400년 후에 내가 널 인도해 내겠지. 그 약속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과정까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자가 되기를 주며 축복하네. 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교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7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430년 후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나라가 애굽을 공격할 때 그 공격한 나라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연합하여서 애굽을 공격할까 싶어서 종살이 한 이후부터 4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은 그 약속의 때가 됐다는. 그래서 어느 날 유명한 능력 있는 목사가 나타나서 그 목사에게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한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끌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어느 위대한 목사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일정일도 없이 그대로 이룬다. 그런데 애굽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 자기가 태어나기 전 사건 맞지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 사건 맞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 사건 맞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62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만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4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것이 어느 사람 때문이나 어느 부모 때문이나 행편이 나빠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이 시기에 오게 만들고 초대교회 오게 만들고 또 다른 교회 오게 만들어서 예수를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지. 아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됐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이미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미 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700년이 됐기 때문에 인도해낸 거지. 아멘. 위대한 주의 종이 있어서 인도해낸 거 아니라는 사실. 약속대로 이룬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그때 놓을 때에 큰 재물을 갖고 놓는다고 했죠. 다시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애굽 사람을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결단코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왜? 창세기 15장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종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줄 거면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내보내주긴 준다. 하지만 그냥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징치한 이후에 반드시 놓을 것이다. 다시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나라를 내가 친 후에야 이끌어 놓을 때 그냥 오지 말고 그들의 재물을 갖고 놓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년 지나서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켜서 하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 내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첫 번째 말을 하고 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아멘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동일한 7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도 지옥 가는 방법도 이 땅에 축복받는 사람도 저주받는 방법도 그 말씀이 그대로 맞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사건도 맞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한 데 말씀도 맞고 천국 가는 방법도 맞다. 그래서 믿을만 하다. 그리고 다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게를 허락지 아니하다. 맞지요? 분명히 내주긴 내주는데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을 들어서 친 후에야 맞지요? 그 다음에 큰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70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19절부터 다시 시작. 내가 아도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급폐물과 의욕을 구하며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한 말씀대로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갑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것이니까. 그 말을 듣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줍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도로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큰 팔을 통해서 애굽의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신들 다 없애보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그 재앙을 내가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내가 700년 약속했지.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니까 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원하는 대로 재물을 너희가 가지고 놓으라. 아멘. 자,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자,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킨 후에 너희가 출애굽된 다음에 그때
그 은폐물 구하라. 아멘. 그래.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고 동물의 장자까지,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쳐버립니다. 하지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물도 손을 대지 않았고, 아멘. 그 장자도 손 대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재앙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21절입니다. 12장.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청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멘. 26, 27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그래. 그러면서 35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자, 그러면 400년 이렇게 했는데 왜 430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간부터 430년.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것부터 400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대로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이와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만하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거듭게 하고 행한 대로 천국과 지구로 갈라진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말이 다 끝 속에 들어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전하다는 뜻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란 말을 붙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2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일개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옵니다. 누가요? 서대반.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2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몇 년 동안 괴롭게 한다? 4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2100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은 지금 서대반 집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애굽 고생 땅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나서 400년 후에 맞죠? 이 사람이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집사가 알고 있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욥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모태의 조상에 이제는 창세부터 여러분 어느 시에 어느 때 어느 나라에서 언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우리는 그저 왔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 이미 계획 안에 다 있었다? 그럼 그 계획 하나가 맞다면 그 예수를 고백한 우리와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더 지켜진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리고 각자 교회 가서 예수를 고백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몰랐지만 계획 안에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 택한 자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해서 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태 조상의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손들어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게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약속해가지고 내가 언제 어느 시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해줬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 조상의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라고는 사람을 이미 택했다. 예수 믿게 해주겠다. 자, 그 말씀도 맞다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이 말씀은 더 맞다. 그 말입니다. 내 말 뜻 이해가 돼요? 언제 여러분 나타나서 언제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 말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아멘 예수 믿게 마음대로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탄생하고 약속 안에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은 정말로 완벽하게 똑같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의 맹세하며 택한 자와 뭘 맺었다? 자, 여러분 나는 택한 자 맞지요? 응. 택자는 말을 씁니다. 택한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며 발명하신 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헬륙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택한 자가 뭘 맺고 그래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준다. 성경을 가지란다. 이 성경의 말씀 신약 구약할 때 그 약자는 언약 약자다.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말씀을 기록했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가르쳐서 신약 구약 바로 성경을 뜻한다. 그래서 택한 자를 뭘 맺고 자 언약을 맺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살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 아멘. 그래서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 십자가 예수는 다 알아.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발표일 뿐이다.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다. 그러면 첫 번째 택한 사람은 뭐냐? 바로 아담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코에 멀렸다. 생기. 욥기 30장 8절입니까? 사람에게 영을 누가 만드는데 하나님 만들었다. 아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육에 있다. 영에 있다. 내 영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아멘.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 아담도 택하고 한민족을 최초로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믿어요? 근데 언약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호세아 선지자 언약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는 아는데 말씀하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뭐대요? 우리 가운데 가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뭐 되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며 주님은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라.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며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육신으로 온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왔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영생의 말씀을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나타날 때 두 가지 나타났다. 하나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하면 하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죠. 말씀이 뭐 되어? 육신이 왔고 우리 가운데 간다. 요한 1서입니다. 5장 6, 7, 8 정말 중요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피로만 임한 게 아니오 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왔다는 뜻이고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임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도 그것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한 하나님이다. 삼일째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록한 것은 요한 1서 5장 6, 7, 8까지 8절밖에 없다. 아멘. 어느 곳에서 삼일째를 찾아보신데 딱 이 한 곳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 그 말이죠. 물로 임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5장 물은 말씀으로 임했다 그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누겠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한테 오셨다. 아멘. 말씀은 영생을 주러 왔고 육체로 온 것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러 왔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이다. 근데 셋이 하나여 하나다 이 뜻입니다. 다시 6절, 7절, 8절 천사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임할 때 말씀을 임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요한 1세에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 맞아요? 말씀이 뭐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랬단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다. 아멘. 그 말입니다. 택한 자를 물에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택한 자는 바로 아담이고 한민족을 최초로 택한 사람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저희는 아담처럼 뭘 했어요? 내게 뭐 했다? 배역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끼가 말 안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것을 다른 말로 폐역한 족속이다. 6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아멘. 말씀 앞에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한다. 몰랐을 때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아 네가 이래서 그랬다 이래서 그랬다 하지만 말씀을 딱 알게 되면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맞죠? 누가 봐도 다 상대방이 왜 저런 저주를 받고 왜 저런 축복을 받는가 누가 봐도 다 안다.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바보라서 축복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 걔도 내가 운이 좋아서 축복받고 운이 나빠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걔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움직인다.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고 언약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담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아담이 멸망당하고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아담도 그들도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다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저들이 뭐입니까?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재산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보다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은 말씀인데 예수도 말씀인데 성령도 진리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 동기가 그들이 고통받는 동기가 축복받다가 저주받은 동기가 멸망받는 동기가 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했다. 아멘. 틀렸던 사람. 많은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되지 못하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인도됐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모세를 들었을 뿐이죠. 모세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 단지 모세를 훈련시켜서 그 시기가 돼서 쓴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럼 택한 족을 물 맺고 언약. 다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폐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있다. 아멘. 저들이 다시 4절부터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자,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과 유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폭 지파고 아멘. 유다는 남왕국의 대표 지파다.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고 남왕국은 두 지파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대폭격이 유다의 고문 남왕국을 뜻하고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을 뜻하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비숑 기운 히떼길 유보라 복을 받다가 받지 못하고 종식도록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고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만들고 여자는 남편에게 꼼짝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죽었다는 말씀, 죽었다는 말씀, 히브리 11장에 영원 구원 받지 못했다고 아담은 기록되는데 그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약속 안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스스로 해놓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그 약속이 맞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도 알고 그 알게 만들어놓고 그 약속들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시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이런 건 나는 만세문 택했 때 맞죠? 다시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자, 이런 건 나는 택한 자 맞지요? 자, 택한 자 뭐 믿고?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새끼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으면서도 틀린다. 아멘. 믿는다는 것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피를 믿는다는 뜻이 있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 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백만 하면 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를 얼마했고, 이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정이다.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 12장 피발입니다. 출애굽 13장 불기둥 결국도 인도합니다. 출애굽 14장 홍해 건넙니다. 출애굽 15장 2절에 요한은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며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자, 만세를 택했죠? 자, 고백하게 만들죠? 자, 출애굽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아멘. 창세기 15장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피 발랐죠. 13장 불구 그런 것도 인도하고 14장 홍해 건넜죠. 15장 2절에 고백합니다. 자, 다시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다.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 맞죠. 자, 택한 자 울림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가 언약을 맺는데 그 택한 자가 어떤 분이냐? 택한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택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초창기 때는 복을 주게 되어 있다. 아멘. 그것이 성경입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선물을 달게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부유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17장에 들어가면 1절부터 7절에 생수를 공급하는다. 17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로 니시 성득케 하는 하나님입니다. 야, 내가 너를 구속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구속한 너희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어때? 나를 믿으만 해? 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는 하나님이요. 어떤 선물도 달게 하는 하나님이죠. 어떤 저주도 축복을 받기는 하나님이죠.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주일날 장사 안 해도 주일날 믿기는 하나님이다. 예수 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예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적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이다. 자, 이만하면 나를 믿을만 해? 예, 믿을만 합니다.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인가? 자, 그 능력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아멘. 자, 나와 언약을 맺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았을 때는 언약을 안 맺을 수 없지. 왜? 그분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무조건 그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19장입니다. 4절과 5절. 15장 2절에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뭘 맺고? 언약. 그 언약을 맺으면
15장부터 17장에는 모든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깨닫게 만들었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택한 자와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과 나는 언약을 맺었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약속도 다 그대로 일점에 틀림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천지가 없으시오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19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자, 이 말은 무엇이냐? 7장부터 17장까지 사건을 보게 되면 맞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다 능력이 하나님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을 달게 하고 치료하고 부유케 하시고 일용을 양지시고 예수 함으로 만족하는 생수를 공급하고 우리를 막는 적구를 다 물리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봤나? 예, 봤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다 내 속했지. 내 손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지. 예, 그런데요. 그럼 나하고 언약 맺을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안 맺을 수 없잖아요. 왜? 구원해 줄 뿐만 아니고 아멘.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에 아니오가 할 수 없다. 우리를 구속한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세계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복을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을 맺으면 이 모든 축복을 다 죽이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한 것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님께서 주겠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택한 자 뭘 맺고? 자, 지키면이란 조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라. 아멘. 다시 합니다. 4절부터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대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계속해서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 쉽게 말해서 예수를 나에게 주었다 고백한과 동시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이거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받겠다. 이것을 따르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된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의의 종으로 받겠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 피로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함과 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것이 이브리스 9장 14절에서는 예수 피는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게 한다. 고백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택한 자 물론 맺자 언약을 지키면 이러이란 축복을 준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축복과 후손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복을 준다 보니까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자, 택한 자 물론 맺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소유가 돼서 10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고 제사장은 계속해서 밑에 제사장 직분을 밑에 후손까지도 가게 되죠. 네 믿음의 후손이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있게 만들어주겠다 할 때 이렇게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 거룩한 성은 바로 거룩한 사람아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뜻한다. 뭐를 지키면? 그러면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이 세 가지 복을 받겠지. 요게 지키면이란 조건이 들어가면, 그럼 안 지키면 조건이 네 개하고 신명기에 논다. 근데 왜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겠지? 그저 예수를 고백하면 이들 복을 받는다 소리 안 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10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10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목자입니다. 10편 95편을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즉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물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딱 알면 여러분을 딱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뭐를 보고 한다? 뭐를 보고 한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과 5절, 6절, 7절, 8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 10편 23편을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고통을 주겠다. 이게 소유의 개입니다. 자,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맞죠? 구약의 제사장은 밑에까지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게 됐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겠다. 다시 4절 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계속해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자,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시작.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